부끄러워하지 않고요. 부끄러워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글쎄요. 관심 있게 서로를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느낌보다는 어떤 연기를 할때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미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대방에게 더 중요한 씬이다 아니면은 더 중요한 장면이다 할 때는 철저하게 그 상대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서로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? 어떤 성향이나 그런 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노력하는 걸 알아주신다는 부분이 있긴 하고 또 드라마에서 철어 없는 역할이 들어오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. 항상 제가 매력을 느끼거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게 아무튼 좀 기존에 이승기가 갖고 있는 다른 이미지가 아닐까,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와는 좀 다른 느낌의 것을 원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좀 다른 걸 찾다 보니까 뭐 평소에 철이 완전 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. 아무튼 조금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배역을 많이 지금까지 맡아왔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비슷해졸어요. 그래서 드라마 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워낙에 재밌고 잘 맞다 보니까 뭐 예능이나 아니면 그런 평상시에 무슨 녹화 녹음을 할 때도 그런 대웅이 톤이 자꾸 이렇게 나와서 스스로도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. 이게 평상시 가진 이승기가 아닌데라는 게 많이 베이스가 돼 있는데 뭐 1박 2일에서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됐던 표정이나 그런 것도 한참 연습할 때 그냥 자다 일어나다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연습했던 패턴이 나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은 좀 많이 비슷해져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